안녕하세요. 남구는 뉴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난 메이저리그 특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한 해는 제가 응원하는 뉴욕 매츠가 정규 시즌에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좋은 마무리를 지을 거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오른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에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해 와일드카드, 즉 플레이오프를 마지막 자리를 놓고 3판 2승제의 대결을 하는 건데 한국의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그 시리즈였습니다. 무난히 이길 거란 대부분의 예측과는 달리 한번 이기고 한 번을 져서 전날의 게임이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열기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대단했어요. 매치의 전설적인 투수였던 톰 시버의 동상이 앞에 서 있고 지어진 지 10년 조금 넘는 구장이지만 경기장의 예스러운 구조와 불빛의 조합이 밤에 보면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아따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 이거 멋진데 이거. 불빛이랑 아따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얘는 경기 보러 갈 때마다 앞에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맨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매츠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티켓을 스캔하고 입장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내부입니다. 내부를 고풍스럽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마치 옛날 경기장 느낌이네요. 팀의 간판 홈런 타자인 피트 알론소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2년 전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정교한 타자인 제가 좋아하는 제프 맥닐이네요. 멋지다 멋져.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매치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건 마지막 승부! 오늘은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죠. 본격적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꾸준히 잘했었고 중요한 경기인 만큼 관중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추운 날씨였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치 화이팅! 렛츠고 매치! 이런데 오면 간식 같은 음식들을 빼놓을 수 없죠. 밥 먹고 와도 또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는 낭만 같은 거 알겠습니까? 칼로 싸우던 사람들이 총이 나온 이후에도 비겁한 것들이네 총을 쏘는 거지 나는 칼로 싸우겠다 뭐 이런 낭만. 밥을 먹고 왔지만 여기서 간식을 또 먹겠다 이런 낭만 알겠습니까? 제 친구와 제가 매치구장에 가면 항상 먹는 치즈볼입니다. 한 팽이에 6개를 골라 먹을 수 있는데 맛있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저렇게 튀겨서 금방 먹으면 더 찍입니다. 여기는 스위치기라는 뉴욕 베이스 치킨 체인점인데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름이 뭐 이럴 줄 몰랐다. 이 뭐고 이게. 뉴욕 대표 버거집으로 급부상한 색색버거가 빠질 수 없겠죠. 색색은 제가 옛날에 한 10년 좀 넘게 살던 이스트 할렘에 있는 집 빼고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매츠 구장이니 기본 색색의 메뉴에다가 매츠 전용 메뉴가 추가로 있습니다. 더 히터라고 하는 할라피뇨랑 양파가 들어간 버거가 있고요. 트리플 플레이 쉐이크란 것도 있습니다. 뭐 쉐이크는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여기는 전광판 뒤의 야외 라운지 같은 곳입니다. 먹으면서 화면으로 경기를 계속 볼 수 있어요. 드디어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먹는 거 사먹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야구는 9회 투아웃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봐라 이거. 메이저리그에는 7회 세븐스 이닝 스트레치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중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몸도 펴주고 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라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 곡은 190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와, 100년이 넘었네. 한번 들어볼까요? 결과는 시즌 중 최고 중요한 이 게임에서 9이닝 동안 무려 안타 하나만을 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면서 장렬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듯 다음 시즌은 잘 하겠지 뭐 이런 희망 고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